패딩을 아직 못 사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현지점 가장 살만한 패딩 리뷰입니다. 지난 코트 영상에 이어 뭐 적게는 10만원 이하부터 뭐 100만원이 넘는 패딩까지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정말 다행인 건 패딩은 그 가성비 포지션에서 괜찮은 제품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부터 가심비 이런 다양한 소비의 니즈를 만족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좋아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아웃스탠딩 마운틴 다운 파카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90년대 빈티지 아웃도어를 베이스로 그 디자인한 파카인데, 나일론 리스탑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비주얼적인 텍스처감이 참 멋스럽더라고요. 또 이렇게 패커블 포켓이 있어 등산 시에는 이렇게 넣어서 좀 보관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저는 이제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에서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퀄리티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용성과 일상적인 좀 캐주얼에 굉장히 짙게 들어간 그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좀 필요한 형태의 파카이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또 안주머니에도 이렇게 또 메쉬를 사용해주기도 하고, 후드의 마감부터 후드의 형태도 너무 좋고, 이렇게 좀 가격은 비교적 착한 편이지만 뭔가 할 수 있는 걸 다 집어넣은 그런 느낌이에요. 덕담은 8:1로 충전재도 아주 준수하고, 제 친구가 이제 10만원에서 20만원대의 어떤 패딩을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좋다. M사이즈 기준 기장은 74cm입니다 토니액은 항상 다 좋은데 그 다음류의 아이템이 있어? 토니액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파카가 잘 나오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는데, 그러한 갈증을 한 번에 날려줬던 게 이 구스다운 루프 푸퍼 자켓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패딩은 전체적으로 좀 여유로운 핏에 쇼카라 형태의 디자인 차용된 다운으로 깔끔하지만 간도가 상당합니다. 버튼을 잠궜을 때의 위치가 센터 정렬이 아닌 살짝 오른쪽 정렬이라 잠그는 형태만 취해도 굉장히 좀 감도 있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또 이 버튼의 루프 형태라 일반적인 다운과는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죠. 그리고 다 잠그고 넥을 감싸줬을 때 이 넥의 비주얼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섹시합니다. 패딩은 단순히 좀 따뜻하려고만 있는 그런 옷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여러 브랜드 특히 이 토니에게 다운을 입어보고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평소 토니에게 그런 디자인을 팔로우하고 계셨던 분들은 뭐 이 제품 정말 좀 크게 만족하실 것 같네요. 충전재는 구스다운 9:1로 아주 준수합니다. M사이즈 기준 기장은 71cm입니다 홀리선의 프리뷰 때 착용해보고, 이건 이제 진짜 좀 대장급이라고 생각했던 노스커브 후드 구스다운 자켓입니다. 홀리선이 가격은 비싸도 좀 호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봉제부터 디테일에 굉장히 진심인 점? 예, 이 제품의 원단은 코마치마 테레사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는데, 여러 번 세탁을 해도 발수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볍게 매트한 듯 촉감이 엄청 크리스피한 느낌이고, 어깨가 레글런이라 숄더의 핏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또 기모 플리스 안감을 곳곳에 사용해서 보온성도 업되고, 특히 추위에 취약한 목에 플리스 사용해서 진짜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매는 이렇게 밴딩 디테일로 그 바람의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빈티지 아웃도어를 홀리선만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무드로 잘 녹여낸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 플라켓 쪽에 톤온으로 배색이 되는 원단을 사용한 것도 너무 이트 있고, 전체적인 완성도는 오늘 보여드리는 패딩 중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 퀄리티에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을 찾으셨다면 이겁니다. 충전재는 구스다운입니다. S사이즈 기준 기장은 72cm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하베스트 그린 컬러가 정말 이쁘거든요. 이거 진짜 강추드립니다. 유니폼 브릿지 리버서블 라이트 다운 파카입니다. 보통 저는 이런 리버시브 제품은 이제 양면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뒤집어 착용하면 착용감도 안 좋고 결국에는 한 면만 이쁜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 유니폼 브릿지에서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역작을 뽑은 것 같습니다. 살짝 여유있는 핏감의 일반적인 푸퍼 자켓 디자인인데 핏이 참 이쁩니다. 숏으로 떨어지고 앞뒤로 여유있는 핏인가? 정말 좀 기본적인 덕다운 베이스의 그런 파카인데 핏 구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뒤집어 입으면 또 다른데 광택감이 있는 원단입니다. 리버스한 면도 나름의 멋이 있는 것 같아요. 플랩이 있는 아웃포켓이 돋보이면서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죠. 진짜 좀 양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 중에 가성비인 것 같습니다. M사이즈 기준 기장은 65cm로 기장은 다소 짧은 편이네요. 다음은 쉘터 다운 파카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K2 원정대가 그 에디바우어의 의뢰에서 제작했던 카라코란 파카를 재해석해서 만들지 않았나 싶거든요. 구석구석 사용한 디테일들이 뭔가 현대적인 편안함을 제시하기보다는 빈티지 아웃도어의 향수를 진득하게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큰 것 같더라고요. 포켓 디테일도 많은데 단순 수납을 넘어 디자인적인 표현을 거침없이 한 느낌이죠. 충전재는 덕다운 8:1로 보온성도 아주 좋았고, 버튼이 루프 형태라 또 감성이 있죠. 또 이게 안쪽 시보리가 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왜 때문인지 이번에 유니폼 브릿지가 그 디자인적인 감도는 물론 가격도 너무 좋아서 디자인만 마음에 드신다면 그냥 가셔도 될 정도로 제품력이 진짜
아주 좋습니다. M 사이즈 기준 기장은 74cm입니다. 엉덩이를 살짝 덮는 중기장이에요. 이번 시즌 쿠어가 특히 좀 정점의 폼을 보여주고 전개하는 아이템들에 대해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 쿠어 리펠 펀트 구스다운입니다. 이게 이제 겉감이 굉장히 특이한데 올메텍스 이태리 원단을 사용했더라고요. 색감이 굉장히 오묘하고 촉감은 매트한데 스포티한 느낌도 있고 충전재는 구스다운 8대2입니다. 또 소매 안쪽에는 히든 소매가 있는데 셔츠 커프스처럼 투 버튼으로 되어 있어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 디자인적인 부분도 채워주는 느낌입니다. 또 왼쪽 슬리브에는 사선 지퍼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패널이 나눠져 있지 않아서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그런 패딩입니다. 단추를 잠그면 약간 이런 느낌? 큰 디테일 없이 그 핏과 컬러만으로 좀 룩을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튀진 않는데 감성 디자인, 3스푼 들어간 패딩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겁니다. S사이즈 기준 기장은 73cm지만 체감 기장은 더 짧은 느낌이에요. 플랫 구스다운. 이 제품은 코튼 베이스인데 엄청 빈티지하고 매트하고 원단이 피치 가공을 했는지 호삭한 듯 탄탄한 느낌이 듭니다. 이걸 직접 만져보시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좀 크게 받으실 거예요. 재밌는 게 사이드에 히피한 무드에 트랙 디테일이 있고 그리고 소매의 오프닝을 줄일 수 있게 안쪽에 스트링이 있습니다. 기본 푸퍼 같지만 좀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 재밌는 디테일들을 갈아 넣은 아주 디자인틱한 패딩이죠. 이 제품은 처음에 리버시블인지 알 정도로 그 안감의 느낌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안감과 그 제원단으로 마감한 이런 포켓? 쿠어의 그런 깔끔한 스타일은 가져가되 이것저것 재밌는 시도를 많이 가져간 패딩인 것 같습니다. 버튼도 스냅이 아닌 루프식 버튼이고 하지만 이 제품이 이제 막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겉감이 주는 그 압박이 아닌 압박감? 무게가 막 무겁진 않은데 큰 움직임들을 할 때 살짝 불편한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깔끔하면서 디자인틱한 그런 패딩을 찾으셨던 분들은 아마 만족감이 굉장히 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S사이즈 기준 기장은 70cm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모이프의 패딩입니다. 이 모이프가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실물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대여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슈즈 다운 파카. 제품 명처럼 좀 거대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파카입니다. 그 모이프가 타 브랜드보다도 그런 큰 실루엣을 굉장히 과감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이 슈즈 다운 파카에 아주 잘 녹아든 것 같아요. 피팅감이 엄청 여유롭고요. 근데 그게 막 아빠옷을 입은 것 마냥 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설계한 오버핏? 충전재는 구스다운을 사용하고 퍼텍스사의 쉴드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그 때문에 엄청 가볍고 큰 이불을 좀 덮은 느낌이거든요. 엄청 편하고 진짜 푸근합니다. 또 밝은 안감과 겉감이 배색이 되는 부분에서 캐주얼함이 더 크게 보여졌던 것 같고 이런 아웃포켓도 빵빵하니 굉장히 귀엽죠. 편한 착용감, 편한 디자인에 있어 대장급 패딩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 제가 이 패딩을 구매하게 된다면 올겨울 가장 많이 착용하게 될 패딩이 될 것 같습니다. 편하니까. 1사이즈 기준 기장은 78cm입니다. 푸퍼 다운 파카. 휴즈 다운과는 좀 완벽히 다른 느낌의 그런 파카인데 좀 더 가벼운 경량 패딩에 가까운 그런 라이트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또 구스다운이라 보온성은 확실하거든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퍼텍스 소재를 써서 전체적으로 가벼운 착용감이 크게 느껴졌고 특유의 발색, 광택감도 고급스럽고 기본의 푸퍼 같지만 지퍼와 소매 립이 퍼텍스 소재와 배색이 돼서 간소한 디테일로 포인트 한 방울을 얹은 느낌이에요. 넥 안에는 이렇게 모자도 있고 이게 이제 디자인적인 위트도 있지만 비나 눈이 올 때 젖지 않아서 참 좋겠죠. 1사이즈 기준 기장은 74cm입니다. 모이프의 두 제품 중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사실 이거랑 같은 소재로 제작된 그 오버트랙 하프 집업 그 제품이 있기 때문에 휴즈 다운 파카를 구매할 것 같긴 합니다. 아 이게 하나만 입어봤으면 모르겠는데 두 개 다 입어보니까 선택하기가 힘드네요. 디미트리 블랙 푸퍼 헤비 덕다운. 진짜 그 가격만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저렴하죠. 거기다 충전재는 덕다운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또 충전재가 적게 들어갔는지 만졌을 때 좀 우모량도 적게 느껴지고 볼륨감이 꽤나 아쉽거든요. 그 때문에 보온성도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가격을 보면 또 할 말이 없는. 입다 보니까 핏적인 형태도 유지가 잘 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사양이 다운된 느낌이지만 방수 지퍼를 사용해주는 등 이 가격에서 소비자가 최소한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만족시켜준 느낌이에요. 이 정도 가격이면 한 1년 빡세게 전투용으로 입고 내년에 새로 사도 아깝지 않을 제품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M 사이즈 기준 기장은 68.5cm입니다. 2열적 올드 이펙트 플랫 구스다운 푸퍼. 2열적으로는 이런 패딩마저도 단순 보온성을 위한 옷이 아닌 디자인을 갈아 넣어서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의 푸퍼 디자인을 좋아해서 1세대, 2세대 아카이브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굴곡진 소매 패턴 그리고 지퍼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단만 여밀 수 있게 겉감에 스냅 버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에만 잠궈서 착용했을 때 저는 이 패딩의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단도 빈티지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가슴팍에 이런 디테일들은 밀리터리 웨어의 그런 것들을 가져와 녹여낸 것 같네요. 패딩치고는 너무 아름다운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팅감은 어떤 브랜드에서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이 브랜드의 디자인을 항상 따라가게 돼
잡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세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입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사이즈 기준 기장은 66cm입니다. 네, 항상 유려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특유의 무드가 있는 유스는 어떤 패딩을 전개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밀리터리 웨어에서 영감을 받아 M51 푸퍼 다운 자켓이 전개됐습니다. 사실 밀리터리 목식의 그런 투박함을 유스의 맛대로 재해석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살짝 의문이었지만 투박한 무드를 아주 부드럽고 유려하게 잘 해석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올메텍스 원사를 사용해서 겉감이 엄청 소프트하고 가벼운 느낌이에요. 거기다 구스 충전재까지 더해지니까 가볍고 편한 극세사 이불을 걸친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 제품이 재밌는 건 미니멀한 듯 포켓의 형태도 오리지널의 그런 것들을 잘 가져오고 특히 소매의 비조 이게 이제 유스가 추구하는 그런 공백의 미를 좀 해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디자인틱하고 아주 괜찮더라고요. 제현단을 사용한 스트링들도 굉장히 우아하고 느낌이 있고 평소 투박하고 거친 느낌의 그런 패딩이 싫으셨던 분들은 유스 M51 슈퍼 다운 자켓 아주 괜찮을 것 같네요. S사이즈 기준 기장은 66.5cm입니다. 우마몽의 셔틀랜드 울 푸퍼 베스트 패딩하면 롱슬리브 형태의 제품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베스트가 활용도도 참 좋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좀 많은 종류의 베스트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런 베스트는 뭐랄까 한파 때는 단품만 입고 나갈 수는 없지만 차량이 있다든지 좀 날이 풀렸을 때 혹은 한겨울에도 상의를 간소하게 착용하고 싶을 때 이 베스트만한 게 없거든요. 사실 저는 패딩보다도 이 패딩 베스트를 자주 입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베스트가 이런 모이프랑 카키스의 제품 이게 다 나일론 베이스의 아이템들인데 이 제품은 울 베이스라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따뜻하고 하나쯤 있으면 오래오래 잘 입을 것 같아서 영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량 이동을 할 때는 니트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패딩들은 실물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브랜드 스토어들을 돌아다녀 보면서 괜찮았던 패딩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는 무텐다드입니다. 무텐다드는 항상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베이직한 그런 틀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심심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컸었는데 미니멀 후디드 다운숏 패딩은 미니멀한 무드에 타 도메스틱 브랜드의 패딩들과 디자인적으로 크게 꿀리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진짜 좀 간소하다면 간소한데 덕다운 팔대의 겉감도 괜찮고 스펙 좀 미니멀한 패딩이면 착용자의 취향에 따라 그런 스타일링을 채워가는 맛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구스다운 푸퍼쇼 패딩은 흔한 푸퍼 디자인의 패딩 근데 동 가격대 푸퍼 중 스펙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전투용으로 입을 10만원대 기본 패딩을 찾으셨다면 충분히 소비할 만하지 않나 싶어요. 저라면 미니멀 다운숏을 가겠습니다. 하바티에서 나나미카의 고어텍스 다운코트도 착용해봤습니다. 그 나나미카는 뭐랄까 굉장히 캐주얼하면서 엄청 깔끔하고 담백한 그런 옷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한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고어텍스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이 소재를 잘 다루기가 힘들어서 공임이 일단 비쌉니다. 그 소재도 비싸고 이 다운코트는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30대 중후반에 돈을 많이 벌면 입고 싶은 그런 겨울옷 워낙 선순한 디자인의 초호화급 소재를 사용해서 입었을 때 몸이 느끼는 고급스러움이 있었거든요. 영상으로는 좀 다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하바티 가서 입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큐먼트의 패딩도 입어봤는데 바시티 다운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작년에 제가 구매를 하려다가 망설였던 제품인데 바시티 베이스로 진짜 좀 자켓의 면모가 돋보이는 넥도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고 깔끔한 듯 아웃핏이 굉장히 멋지죠. 저는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 어른이 입기 좋은 캐주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때문인지 가격도 어른스럽고 더라고요. 올해는 이렇게 그레이 컬러도 출시됐지만 역시 도큐먼트는 네이비 컬러가 가장 이쁘지 않나 싶어요. 약간 이렇게 자켓처럼 입을 수 있는 패딩을 찾으셨던 분들은 도큐먼트도 한번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HBB 스튜디오 마라엔체 다운 파카입니다. 작년부터 이 브랜드의 파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저도 이번에 처음 착용해봤는데 구스다운이라 착용했을 때 감싸지는 느낌도 엄청 푸근하고 디테일드도 따뜻하고 실용적이고 돈만 있다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이 후드를 부착하고 잠그면 바람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느낌이라 영하의 날씨엔 이 바렌츠 다운 파카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만약 저라면 코어롱의 안티타카를 구매하느니 저는 이 바렌츠 다운을 살 것 같아요. 러프사이드의 클라우드 파카도 착용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파카는 많지만 소재나 컬러 디자인 모두 러프사이드의 채도 빠진 아주 담백한 맛을 잘 살린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겉감이 참 크리스피해서 좋았습니다. 구스다운을 사용해서 착용감도 편했고 그래도 가격은 저렴하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한남동에 러프사이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가보셔서 직접 착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물이 제일 궁금했었던 브라운 여드의 에버레스트 구스다운입니다. 수박맛 패딩이죠. 이 제품이 보니까 포텍스 원사를 사용하고 구스다운을 사용해서 진짜 엄청 가볍습니다. 진짜 뭐 거의 바람막이를 입는 수준이었거든요. 필파우드 엄청 들어가서 빵빵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부피가 크지만 팩커브 형태로 주머니에 넣어서 다닐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실용성도 갖춘 패딩이다. 이야...
사실 더 많은 종류의 패딩들이 많았지만 겨울 아우터의 가격이 만만하지 않다 보니까 지속성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좀 너무 과한 디자인은 제외를 하게 되었고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스펙 핏 위주로 이렇게 아이템을 셀렉하게 됐습니다. 저렴하다면 왜 저렴하고 비싸다면 왜 비싼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10~20만원대의 제품 중에 정말 가성비 좋게 잘 나온 제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도 체크해보시고 돈 아깝지 않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 구독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뭐 어떤 표현이든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갑시다.